안녕하세요. 키네마스에서 프로젝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즉 동영상을 많이 사용하면 이내 프로젝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을 일괄적으로 삭제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려면요, 이 오른쪽에 모드 보기 있죠? 모드 보기 이걸 터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게 하나하나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삭제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여기에서 내 프로젝트 전체 보기 여기 들어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드리겠어요. 자, 이게 초기 화면 딱 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어요. 자, 이게 초기 화면이잖아요. 키네마스를 켜면 이런 초기 화면입니다. 이 모드 보기, 프로젝트를 모드 보기, 여기 모드 보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자기가 삭제하려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위에 일단 이 선택이란 게 있죠. 이걸 먼저 누릅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겨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삭제할 동툭 터치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 제가 터치해서 동그라미 속에 V자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터치라는 게 자기 삭제할 것을 터치하는 거예요. 툭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터치해서 터치. 터치.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지금 저 위에 보세요. 8개 프로젝트 선택 이렇게 나왔죠. 8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삭제할 것을 이렇게 툭툭툭툭 터치해서 합니다. 저는 좀더 터치해 볼게요.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 요거 놔두고요. 요거 이런 거 삭제해 보겠어요. 툭 터치했습니다. 저기. 자, 여기 보세요. 다음에 여기도 툭 터치했습니다. 툭툭 이렇게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12개 선택됐죠? 여기 보세요. 12개 선택이라고 떴죠? 12개 선택 이렇게. 12개 프로젝트 선택. 그렇게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게. 쓰레기통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12개 프로젝트를 삭제합니다 해가지고 나오죠. 여기 지수가 있고 삭제가 있죠. 삭제를 터치하면 되겠죠. 삭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를, 오래된 프로젝터, 지금은 필요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삭제해서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